네, 저는 춘천에서 온 서민재라고 합니다. 네, 좀 사회적인 질문 많이 하셨는데 개인적인 질문해도 개인적인 것 괜찮을까요? 중에 너무 힘들었어. 네. 제가 이제 35살 직장인인데 꿈이 생겨서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책도 한권 나오긴 했는데 제가 마케팅에서 너무 큰 벽에 걸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뭐 현재 뭐 나름대로 뭐 유튜브도 하고 막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처럼 하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기 위해서 가장 저한테 시급한 노력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주 뭐 내가 너무 잘 대답해 줄수 있는 부분이네. 이거는 굳이 자, 나잘 나오게 잡아주세요. 이건 굳이 베스트셀러 작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베스트셀링, 그냥 베스트셀링 프로덕이라고 하면 되겠죠? 베스트셀링 프로덕이라고 하면 되는데 일단은 본인 책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포뮬러 설명해 줬죠? 성공은 뭐라고 설명해 줬어요? 성과 플러스 네트워크예요. 그러니까 퀄리티가 없는데 성공하는 경우는 생각보다는 드물어요. 근데 네트워크가 워낙 막강해도 막강하면은 성 퀄리티가 떨어져도 네, 성 퀄리티가 높은 사람보다 네트워크가 작은 사람이 성공을 조금 덜 하겠죠. 그게 좀 불합리한 현실이긴 합니다. 근데 일단은 본인이 뭘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베스트셀러 작가, 베스트셀링 프로덕터가 되려면은 되게 매력적이어야 돼요. 매력적이어야 됩니다. 좋으면 땡입니다. 간단해요. 어떤 그랜저라는 차가 있어요. 제 그랜저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차가 예를 들어 한 6, 7천만 원이라고 할게요. 그랜저가 7천만 원이라고 합시다. 근데 그랜저랑 똑같은 자동차인데, 똑같은 가격의 자동차인데, 7천만 원인데 엔진이 두 배가 커요. 그럼 여러분 뭘 사시겠어요? 두 배가 큰걸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랜저랑 엔진도 똑같고 생긴 것도 똑같은데, 그랜저는 7천만 원인데, 어떤 자동차는 5천만 원밖에 안 해요. 그럼 여러분 뭘 사시겠어요? 5천만 원짜리를 삽니다. 그냥 사람 간단해요. 일단은 매력적이면 사람들은 관심을 가져요. 그냥 만약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책을 썼는데, 그런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만 명을 영업을 해서 1년에 10억씩 버는 영업의 스토리가 있어요. 그런 거는 예를 들어 뭐 신사임당 채널이나 저희한테 투고를 해도 바로 잡톱이나 이런 걸로 바로 됩니다. 근데 만약에 매력적인 얘기가 없는데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베스트셀링 프로덕트 셀러가 되겠다? 그거는 허황된 망상입니다. 그 다음에 간단해요. 요즘엔 아주 좋은 게 뭐냐면은 뭐 유튜브도 하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각 잡고 내가 어차피 그쪽으로 나갈 거면은 100만 원, 200만 원 광고를 집행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좋아요랑 싫어요가 일단은 비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소 광고를 집행했을 때 좋아요 대 싫어요 비율이 80%안 넘으면 그거는 매력적인 광고가 아니에요. 그것만 해도 일단은 소용이 없는데 거기서 구매 전환이 일어나는 거는 1%밖에 또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왜 베스트셀러 작가가 어렵냐? 여러분 머릿속에는 기하급수라는 게 절대 없어요. 내가 몇 분포를 떠들고 몇 법칙을 떠들고 에? 파월로우를 떠들어도 여러분 머릿속에는 정규분포와 선형만이 존재합니다. 왜? 우리 눈에 보이는 그거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건 우리 눈에 잘안 보여요. 네트워크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베스트셀링 작가라는 거는 1,000권, 2,000권 팔다가 10,000권, 50,000권, 100,000권, 200,000권으로 가야 돼요. 그거는 정말 힘든 일이에요. 아주 극소수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내 컨텐츠, 내 프로덕트 이거에 진짜 자신이 있어야 돼요. 진짜 자신이 있어야 돼요. 제가 저희가 로크미디어가 왜 출판해서 단위 직원당 영업이익이 1위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작년에 책을 13권을 출판했는데 폭군까지 11권이 4.5점이 넘어요. 제프 베조스가 오프라인 매장을 설치한 룰에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2권이 빠졌어요. 그럼 이 새끼네 쓰레기책 2권 파네. 하나가 누가 읽은 거예요? 빌 게이츠가 읽은 거예요. 모기예요. 아마존 베스트셀러예요. 그래, 근데 아마존은 냉정한 원칙이 있어요. 뭐예요? 4.5점 못 받으면 베스트셀링 북이어도 오프라인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거 폭군이 4.5점에 1점 모자르죠. 4.4예요. 타이런트가 근데 뭐예요? 퓰리처상 받으신 분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모든 책에 자신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 있게 광고를 집행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광고를 집행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베스트셀러를 만들고 싶겠죠. 근데 어땠죠? 천차만별이에요. 저는 진짜 놀란 게 모기가 생각보다 많이 팔렸어요. 저는 모기가 그렇게 많이 팔릴지 몰랐어요. 근데 저는 히스토리 오브 퓨처가 진짜 말리기 팔리길 팔렸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저널리즘 책은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건 완전 스타트업의 교과서예요. 그 히스토리 오브 퓨처는요. 근데 그건 거의 안 팔렸어요. 생각보다 그 다음에 초콜릿 하트 드래곤이 많이 팔렸어요. 그걸 알 방법이 없어요.
베스트셀프가 미국에서도 탑 먹고 그 책도 좋고 모든 면에서 완벽했는데 베스트셀러는 생각보다 우리만큼 적자예요. 난 그걸 솔직히 놀랐어요. 왜냐면 우리가 그래서 잘 될 거라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선입세를 7천만 원이나 베팅했거든요. 근데 그걸 본전을 못 뽑았어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코치 마이크랑 컨텐츠 하나 만들 때마다 여러분 하늘에서 꽁으로 떨어질까요? 인건비 10만 원씩 나갑니다. 최소한. 왜냐면 누군가 하루 동안 그걸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는 이 책이 좋기 때문에 그 다음에 코치 마이크가 또 구두로 해주는 건 책이 없기 때문에 계속 냅니다. 네? 여러분이 진짜 많이 읽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래서 진짜 자아 반자. 제 반자 이름은 존입니다. 예? 그래서 너 존 됐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 내 존이에요. 존. 한국어로 존 됐어요. 예? 영어로 하면 좀 이게 맛깔이 안 나. 내가 한국말 존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존 됐어요. 존 됐어. 아무튼 그렇게 해서 뭐 베스트셀링 북이든 베스트셀링 프로덕트든 여러분이 실력이 없는데 돈을 벌 방법은 없어요. 사실 실력이 없는데 돈을 벌 방법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를 집행해 보면은 내 실력이 정확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제가 몇 번 말했죠. 뇌피셜의 시대는 끝났어요. 그래서 그 김용돌 씨 같이 예명이죠, 컨설턴트라 그래서 얼마나 한심한 짓이에요. 프레젠테이션 A, B를 바꾸면은 더 좋아진다 그래서 내가 A, B 테스트를 해보니까 어때요? A가 더 좋대요. 그런 걸 옛날에는 아 이게 전문가구나, 이게 전문가가 A를 B로 바꾸면 좋대 그래서 그렇게 바꿔서 막 돈 주고 배웠는데, 내가 A, B 테스트로 1000명한테 쓰니까 바꾼 게 더 나쁘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이거는 A, B 테스트는 냉정합니다. 구글은 밥 먹고 A, B 테스트밖에 안 해요. 페이스북도. 원인은 몰라요. 과정도 몰라요. 결과가 나오면 그냥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귀납의 시대예요. 그래서 옛날 철학서가 의미가 되게 많이 없는 게 연역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거 왜 인간에 대해서 막 고민하던 게 이미 과학으로 너무 많이 밝혀졌어요. 지금 뇌 까보고 지금 알파고 나온 시대인데 뭐 인간은 선할 거다 악할 거다 이런 거 지금 따질 때가 아니에요. 악하기도 하고 선도 악하기도 그러겠죠. 예? 그러니까 현대 철학만 조금 남아있고 거의 다 의미가 없어요. 이거를 되게 미국에서는 올드 패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기치는 게 뭐냐면은 미국에서는 뭐 스웨인 존스 뭐 컬리지 막 이런 데 그렇게 해갖고 뭐 철학책을 100권 읽는다. 거기가 평균 연봉이 제일 낮습니다. 미국에서 대학 중에 평균 연봉이 제일 낮은 데가 리버럴 아츠 스쿨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양대학교들. 냉정한 현실입니다 이게.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인문학 가짜 파리들이 마치 그게 시카고의 뭐 그레이북스 뭐 이런 거 100권들이 대단한 것 마냥 구라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미국의 베스트셀러에는 여러분 고전이 없어요. 여러분이 아마존 들어가서 보세요. 아마존 들어가서 보세요. 고전이 없어요. 이미 타이런트 같이 고전을 완전히 현대판으로 재해석해서 업그레이드된 책들이 나오지 지금 우리나라처럼 고전 그런 거 없어요. 없습니다. 이제 요번에 그거가 떴죠. 그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동물농장이 잠깐 뜨긴 했었죠. 그런 식으로 잠깐 올라오지 웬만해서는 고전이 없고 다 그냥 저널리즘, 뭐 에세이, 뭐 다 픽션이 많죠. 소설이 많죠. 다 이런 식이지 뭐 그레이북스 그런 거 없어요. 다 뭐 사기예요 그냥요. 스템이야 다 스템.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매틱스. 그러니까 나는 미국이 너무 부러운 게 뭐냐면 알츠하이머의 종말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링 1위였어요. 그만큼 사람,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영어권에는 그런 거를 읽어야 된다고 자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츠하이머의 대박하고 그래서 통섭의학이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능의학을 배우는 거예요. 펑셔널 메디슨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가 그런 게 너무 부러워. 영어권이 너무 부러워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거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엘더후드라는 책이 나오는데 800쪽이거든요. 이미 번역을 해놓은 게. 어떻게든 여러분 읽히려고 노력을 하는 거. 이게 노인의학에 관한 책이라서 그러니까 인생이 1막, 2막, 3막이면 60부터 90이 3막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전 세계에서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의료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삶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이 3막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명한 책이에요. 노인의학 질병 담당 의사가. 눈물이 엄청나요. 진짜 읽으면서. 그러면서 의학 지식도 어마어마하게 쌓입니다. 여러분의 엄마 아빠 얘기고 여러분이 겪어야 될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800쪽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거 판권을 안 갖고 와요. 그래서 땡큐로 판권을 되게 싸게 사왔어요. 명저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고마워요. 근데 우리는 졸꾸러기 커뮤니티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사와요. 우리가 손해를 보도 그런 거는 번역료도 더 줘야 돼요. 쪽수로 하니까. 근데 일단 누군가는 읽게 하는 게 중요해요. 왜? 고령화 시대는 전 세계에서 2가 넘는 나라는 없어요. 다 고령화예요. 근데 그거에 준비가 가장 빨리 된 나라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잡을 거예요. 뭔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질문이 일단은 그거였는데 베스트셀링 작가가 어떻게 되는 거였는데 그거는 내 책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광고 집행을 통해서
파퓰러리티를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그것만 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